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먹지? 네.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오셨잖아요. 회, 생선, 뭐 이런 음식입니까? 그 저거 회그뭐 날로 먹는다 이것도 그때 한번 방송 나간 다음에 네. 오 팀장님은 뭐 날로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러시고 채팅이 또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를 좋아하는 거지 뭐 무조건 이제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제가 저쪽 가서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세요. 오늘 먹지를 진짜로. 그렇죠. 결국은 이제 관심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이고, 네. 여기서 어떤 종목이 나오냐에 따라 또 성과도 또 분석을 할 거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틀은 오늘 먹지인데, 오늘은 이제 주말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먹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를 이제 미리 준비하는 방송이니까요. 자, 최근 시장의 특징부터 또 한번 보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등락이 좀 있고,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여기서 고점을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종목별 장세고 성장을 주도했던 종목군의 차익 매물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를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반대급부로 소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할때 이제 수급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팔면 떨어지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외 업종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외된 업종들을 보셔야 되고 여기 밑에 리스트를 좀 줬습니다. 중국 소비주, 그리고 여행주, 그리고 유통주. 이게 다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울고 싶었던 그런 업종이지만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소외 업종들을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요세개 중에 하나겠죠. 네, 요세개 중에 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요거를 한번 볼 건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방송이 나갈 때 이제 이미 접종이 됐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 대상으로 접종이 되고 또 27일 화이자 코로나19 치료병원 대상으로 접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 이걸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 주목하자.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주, 유통주, 여행주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볼 건데 준비 많이 해보셨는데요? 네, 저 여기는 이제 PT를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또 네. 비주얼적인 게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끌어왔습니다. 이 코시스에서 이제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고 100 이하면은 아직은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아직은 100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투자 심리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추세. 네, 추세가 여기 73. 굉장히 부진했다가 쭉쭉쭉 올라와서 여기서 살짝 꺾이더니 다시 한번 반등을 치고 95까지 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9때 100을 살짝 넘을 뻔했는데 아쉽게 못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백신도 접종되고 또그 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을 한번 뚫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네, 나왔네요. GS 리테일입니다. 사실은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 커서 그렇죠. 시총이 엄청나게 크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딱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포스코로 사세요 이런 것처럼 엄청 이제 대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대형주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되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GS 리테일을 보면. 그 인당 매출액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 가시면 인당 매출액이 아무래도 비싼 제품들도 좀 많아졌고 예전보다 편의점 소비가 많아져서 인당 매출액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타업체와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자료로 준비를 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7월 달에 GS홈쇼핑과 네, 합병을 합니다. 이 합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편의점에서 홈쇼핑에서 파는 못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의점이 진짜 안 파는 데가 없는 데가 되는 거거든요. 합병에 따른 외연 성장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은 마지막에 보겠지만, 네,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그 편의점 드라이브스루가 도입이 2017년 경남 창원에서 됐어요. 드라이브스루는 그냥 차에 탄 상태에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갈 때. 의혹이 네. 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 아닙니까? 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저는 이 GS와 GS 리테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주인 아저씨가 이제 물건을 주죠. 우리 차 안에서 이제 결제를 하고 드라이브 스루 뭐 차 타시는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를 위해서 이렇게 겉에다가 메뉴판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편의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편의점 매출 증가 요인이고요. 이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볼펜. 네, 그렇죠. 볼펜. 근데 써있긴 매직이니까 원래 네. 매직인 건데 이게 뭐냐면 그 모나미랑 콜라보 음료를 출시를 했어요. 이름이 네,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이에요. 이름이 대놓고 그냥 모나미 매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맛, 여기 이제 블랙 맛인데. 아, 음료수군요. 네, 음료수예요. 스파클링. 네. 안 먹어봤어요. 어떤 네. 맛인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25 가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 음료를 파는데 얼마 전에 그 공표 상품을 이용한 맥주. 과자도 있더라고요. 네, 과자도 있고 네. 엄청 잘 팔렸다는 기사 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친숙한 상품을 뭔가 이제 새롭게 재창출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와 하나의 브랜드가 만나서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이런 시도들을 편의점 업계가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또 매출 향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요 ESG 관련된 그 기사인데요. 요즘에 또 핫한 게 또 ESG 관련주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 사회, 네, 지배구조입니다.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건데 관련주들이 많이 핫해지고 있고 이게 그 블랙야크라는 의류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하는 건데요. 이 페트병이 있죠. 네. 이 페트병, 페트병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는 이제 모나미 문구 업체와의 협업을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는 의류 업체와의 협업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편의점 업체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할 것이다. 네, 요 부분이고요. 네,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 지분도를 제가 그냥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이제 좀 합병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허창수 등 특수 관계인 밑에 GS 지주회사가 있고요. 보통 이제 로고만 있는 그러니까 뭐 GS, LG, 한화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로 네, 보시면 되죠. 지주회사 밑에 GS 에너지, 리테일, 뭐 E&R, 그다음에 홈쇼핑,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리테일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홈쇼핑이 합병을 한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GS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 기업이에요. 가장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네, 이런 기업들이 합병을 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큰 모멘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까 이제 저점에서 꾸준하게 이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살짝 움직였다가 엄청 소외됐죠. 이렇게 엄청 소외됐을 때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관련주들은 이렇게 가면서 이제 편의점 업체는 굉장히 소외됐던 이런 모습들인데 소외 기간이 길었죠.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제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세선을 그으면요 아주 완만하게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3만 5천 원 초반대 뭐 요 정도 전후로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격 전략을 보면은 지금 매수가 이제 그 35,000원에서 이거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네,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네,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와 손절가가 통통 튀면서 내려왔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3,5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네, 39,000원, 33,500원 이렇게 해드렸고 투자자 분들이 그 단기에 빠른 수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 단기 등락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가는 거 사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런앤런 방송에서는 최대한 그 다양한 투자자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소형주든 대형주든 가리지 않고 좀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 네, 충분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어우, 많이 준비하셨네요. 저 다음 주에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이게 PT를 이제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는 대표님의 화려한 PT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GS 리테일이었고 대표님은 어떤 그 다음 주 맛집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은 저 같은 종목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 벌써 지금 경계신 거예요? 바로 경계. 차트가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저 경계 태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이에요. 벌써 이름 자체가 리더잖아요. 네, 그 이렇게. 리더가 그 리더인가요? 읽는다, 읽는 걸 거예요. 아, 모바일을 읽는다 이거고요. 네.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언택트 하잖아요. 결국은 언택트 시대에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금융, 증권, 보험, 업무 시스템 모두 다 이제 구축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선공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인지소프트라는 회사의 지분 20%를 또 취득을 하게 되면서 결제, 모바일 이쪽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제 캐시,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희소해요, 진짜. 네, 아까도 그 피디님이 잠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동전이 필요하시냐고 그랬는데 없어. 동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저희가 진짜 지폐도 거의 안 들고 다니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카드로 활용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요즘에 카드도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결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스마트폰에다 딱 띡 하면 그냥 끝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가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상기업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특히 개별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준으로 5년 이상 적자인 기업은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자이지 않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만 400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2만 400원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6,000원인데 일단 종목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